2열로 들어가서 그대로 쭉 누워서 TV 아트24 채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 어떠신가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측면 주행 모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디자인? 외부 디자인이 이렇게 하이로프 깔끔하네요. 2021년 즐거운 토요일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건방지게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침대 실제로 한번 누워 봤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가솔린 차량이고요.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1열쪽 측면에서만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후측에서 우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열 보시는 것처럼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아트원 채널 열어놓고 있고요.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 네이비 컬러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측 우측에는 이렇게 풀 트리밍 네이비 컬러와 잘 어울리는 풀 트리밍 되어 있고 요즘에 풀 트리밍이 많이 밀려가지고 출고가 다소 늦어지는 점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주 예쁘게 마무리해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닥 쪽 4세대 신형 카니발의 기본이죠. 이렇게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오늘은 그레이 컬러 네이비 컬러와 그레이 컬러의 조화 어떠신가요? 자, 요트 바닥은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리고 이렇게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선택은 자유입니다. 2열 이렇게 순정 시트 상태 평탄화 된 거 보시고 있고 2열 역시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 네이비 컬러로 목베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넓은 거실 공간 보고 있고요. 1열 쪽 다시 비춰보면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뭐죠? 바로 리얼 카본 핸드, 디컷 리얼 카본 핸드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열에 요트 바닥 다시 한번 비추고 그리고 3열이 제거되고 4열 싱킹 시트 제거되고 바로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1800 사이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일게이트를 열고 바깥쪽에 공기를 마시면서 한숨 잘 수도 있는 모드고요. 마찬가지 롱레일을 통해서 본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역시나 언더 서포트만 접으면은 바로 승차 2열의 승차 모드로 하면서도 3열에는 156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도 얻을 수 있다는 거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에 누워서 바깥 풍경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주면은 간단하게 앞으로 당겨주면은 이 전동 침대 시트가 전체가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동하고 테일게이트를 닫을 수도 있다는 거 많이 보셨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네이비 컬러와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닥, 그리고 풀 트리밍. 자, 상부 쪽도 설명 이어나갈 건데 상부 쪽은 보시면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개인용 휴대폰의 핫스팟 열어주면은 바로 연결되어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이렇게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인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이렇게 도어 개폐시 들어오는 웰컴 등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자체 스피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은 기본적으로 20A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되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TV를 시청할 수도 있으며 특히 스피커,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차분히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만의 장점이고 기아 순정에 있는 21.5인치 모니터는 미러링, 즉 핫스팟이 아닌 미러링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잘 끊긴다라는 거 그리고 모니터의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덤으로 조수석 쪽에도 이렇게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있다는 거 기아 순정과 차별화 선택은 고객님의 몫입니다. 아직도 기아에서만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아니야, 순정의 한 표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꼼꼼히 비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설명 드리면은 이렇게 센터미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 비추고 있고요. 센터 등은 기아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속에 LED만 교체한 상태고요. 자, 이런 디자인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차분히 비교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덕트 에어 송풍구. 지금 현재 4개의 송풍구,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손을 대보시면은 골고루 바람이 4군데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기술. 즉, 4개의 송풍구에서 골고루 빨리 뿌려줄 때, 여름철 더울 때 이렇게 실내가 시원해질 수가 있고, 간혹 우시동 에어컨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자, 한낮에 더우면은 그냥 바로 에어컨 틀어버립니다. 아주 아주 시원합니다. 이렇게 테일게이트를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에어컨 바람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시원합니다. 자, 이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숨겨진 비밀 노하우라는 거. 자, 오늘은 이렇게 실내에서 영상 시작했고요. 자, 외부 쪽은 워낙 많이 유튜브에 영상을 봤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공간, 그리고 평소에 어차피 9인승, 6인승 밖에 못하는데 둘둘둘 싱킹시트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싱킹시트 공간에는 당연히 수납공간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1열, 2열, 그리고 3열에는 현재는 전동 침대 시트 모드입니다만은 바로 등판, 언더서포트 접고 등판만 올리면은 역시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그리고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 통과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법적인 6인승으로도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 곁들입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 통하면은 이렇게 출고되는 다양한 카니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리폼 등을 계속 보여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본 영상은 GV088 올리겠습니다. GV089도 궁금해 하시면 혹시나 알람 설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장마 끝나고 매우 더운 날씨입니다. 토요일인데요. 이런 날에는 이렇게 숲속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영화 감상 하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